안녕. 7월이고요. 벌써 한 해의 반이 끝났네요.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택배가 바닥에서부터 지금 이만큼 겁나 많이 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뜯으려고 합니다. 유자가 자다가 일어났습니다. 잘 잤어? 왜 그렇게 쳐다봐? 일단 이거는 오 커피 이거 맥널티 커피 아이리쉬 크림 맛 3개를 샀어요. 11번가에서 저번에 친구네 집 가서 뭐지? 아마레토 맛을 먹었는데 아주 맛있더라고요. 이 아이리쉬 크림은 제가 좋아하는 맛이라서 이거를 장바구니에 한 두세 달 넣어놨다가 이제 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와 미장신 헤어 트리트먼트인가? 미장센이 아니었네. 미장센 살롱 플러스 클리닉 트리트먼트. 머리카락이 저세상 머릿결이라서 좀 써봐야겠어. 니들리라는 데 건데 일단 이렇게 뭐 니들리가 뭔지 이렇게 나와있는 팜플렛 같은 게 있고 무슨 냄새야 이게? 통에서 나는 냄새인가 본데? 이상한 냄새가 나요. 이게 토너 패드를 쓰기 전에는 몰랐는데 이런 패드 타입 제품을 한번 써보니까 너무 편해요. 이건 뭐지? 아! 이게 제가 그 제품 사진 같은 걸 찍을 때 쓸 미니 포토 박스를 샀어요. 아 포토 박스가 아니고 이거는 포토 박스인 줄 알았는데? 이거 유자 물그릇 내 밥그릇보다 예쁜 유자의 물그릇을 샀어요. 이렇게 거치대가 이렇게 있는 투명 생각보다 되게 큰데? 이런 투명 유리 물그릇입니다. 너무 예뻐. 그리고 아 이게 포토박스 써보고 쓸만한 것 같다 싶으면은 나중에 더 큰 거를 좀 더 사든가 해야지. 배경지 여기 끼워서 쓸 수 있는 배경지가 이렇게 많고 여기가 라이트고 USB로 연결하면 바로 불이 들어오는데 한번 해볼까? 뭐야 밝잖아. 이것을 제가 미샤에서 또 뭐를 겁나 샀어요. 미샤 눙크에서. 사실 내가 뭐 샀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이거 화장품 270ml에 4,000원 그래서 가격이 괜찮은 것 같아서 샀는데 생각보다 되게 얇네? 내가 생각한 거랑 너무 다른데? 이거는 제가 요즘에 엄청 잘 쓰고 있는 코팩이에요. 어퓨의 이거 깨비깨비 블랙헤드 3단 코팩인데 저는 원래도 코팩을 겁나 좋아해요. 물론 코팩을 하면 모공에는 좋지 않지만 시원하잖아요. 제가 원래 엘리자베스 코팩을 썼어요. 근데 그게 이제 쓰다 보니까 효과가 잘 없는 거야. 아 어떡할까 하다가 옛날에 이런 3단 코팩을 써봤는데 되게 좋았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차인박 거였는데 차인박 건 너무 비싸잖아요. 딱 뒤지던 중에 마침 어퓨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3단 코팩이. 그래가지고 아예 10개를 샀어요. 이거 한 세트에 1,000원이거든요. 진짜 싸죠. 그리고 요렇게 작은 세트야? 이거는 어퓨의 딥클린 수정화장 패드. 그리고 이거는 뭐지? 아! 어퓨의 대우 안피 뽀송 티슈. 그리고 제가 미샤 이 모던 섀도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거 막 1,000원에 파는 거예요 하나당. 무슨 색을 샀냐면 일단 얘는 슈가 드롭이라는 색인데 지금 조명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보이는지 모르겠고 나 너무 피곤한데 요런 약간 형광 코랄 슈가 1캐럿. 얘는 이런 약간 골드펄 옛날에 아리따움 코랄 라이닝? 그거에 좀 더 흐린 버전인 것 같아요. 라넌큘러스라는 색인데 라넌큘러스가 꼬디름 아닌가? 이런 이거야말로 정말 형광 코랄. 너무 이쁜데 근데? 약간 눈 아픈 것 같아 보고 있으니까. 얘는 살구에이드. 얘는 약간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색의 좀 노란 버전이다. 사실 이게 그 무료 배송 금액 맞추려고 좀 많이 사긴 했어요 예상보다. 이거는 허그링. 이거는 약간 그 바비브라운의 앤티크 로즈의 좀 더 흐린 버전 느낌이에요. 얘는 초콜릿 베이지. 내가 이런 것도 샀어? 이런 것도 샀네. 얘는 약간 회색빛 도는 베이지색. 얘는 와일드 코르크.
제가 이런 색을 되게 좋아해요. 이게 약간 골드펄이 들어간 베이지 색인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게 아리따움의 글래디 글램, 뭐 글램 누드 이런 그런 컬러거든요. 약간 투명한 느낌에 이렇게 겁나 많이 샀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아까 판교에 나왔다는데 판교 현대백화점에 에이스웨컨즈에서 옷을 하나 사왔거든요. 그래 이것도 꺼내자. 오늘 판교 갔다가 요가 갔다가 와가지고 너무 지쳐서 사실 이 옷을 그냥 냅뒀다가 나중에 입어야지 그랬는데 지금 밥 먹고 하니까 정신이 약간 돌아왔어. 이런 원피스를 샀어요. 스케어넥에 이런 허벅지 무릎 밑까지 올라오더라고요. 좀 키가 작아서. 이게 그 프리 사이즈예요. 좀 널널해. 입어봤는데 그리고 여기 이 고무 밴드 그리고 이 소매 밴드가 짱짱하지 않아서 너무 좋아요. 아까 또 집에 오는 길에 올리브영이 갔는데 이게 작년 버전 올리브영 리플 패치거든요. 실리콘으로 된 거. 이게 세일하는 거예요. 2,100원에 이 한 세트에. 그래가지고 이것도 이렇게 두 개를 샀어요. 어쨌든 이제 오늘의 박스 뜯기 다 했으니까 정리하고 씻고 뭐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봐야 되니? 빨리 먹여야 돼. 월남쌈. 세미의 맥주 500cc. 아, 축하합니다. 저리 가세요. 저는 내일 한다. 아, 네. 여기는 프리츠 커피. 내가 겁나 갬성으로 찍어낸 분이다. 진짜 열정적이다. 이거 내 핸드폰임. 세미가 들고 있는데 핸드폰. 나 잘 찍는다, 너. 기다려. 뭐야, 갑자기 얘 갑자기 이렇게 열정을 불태운다고? 무슨 일이지? 아니 진짜 무슨 일이지? 어차피 이걸 딸 수 있는 거. 커피빈에 수비드 치킨 그레인 샐러드라는 거. 아 예 알았고요. 이거는 서비스로 주신 거예요. 400원 추가 아니야? 아니야. 서비스, 아 그냥 이벤트 중이라 서비스로 주셨어. 나 샐러드가 좋아. 저도 샐러드가 좋아요. 여기서 샐러드 처음 먹어봐. 라임이야, 라임이네. 뭘 꺼내? 시키면? 파게팅. 다시 커피빈으로 왔는데 커피젤리를 팔길래 이것을 먹어보고 싶었어요. 짜장면 냄새. 짜장면 냄새. 생겼고요. 커피콩 모양의 맛있어 맛있어. 아메리카노 맛이 나긴 하네. 응. 한우의 설탕탄 맛. 내 스타일도 아니야. 내 스타일도 아닌 것 같아. 안녕. 오늘 택배 뜯을 겁니다. 이거 제가 11번가에서 진짜 11번가 그만 사야 되는데 아무튼 11번가에서 홀리카홀리카 상반기 결산 세일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부터 홀리카 세일하면 꼭 사야지 했던 제품들이 있거든요. 뭐야 온 샘플도 왔어. 이거 사실 엄청 뒷북이긴 한데 저 약간 저는 그 세일할 때 노렸다가 세일할 때 사는 걸 좋아해요. 신상 바로 나왔을 때 바로 사는 것보다. 이렇게 홀리카 팔레트 3개를 샀습니다. 얘는 러브 유아 팔레트. 얘는 테라조 팔레트인데 사실 이 테라조는 진짜 살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저번에 올리브영에서 뭘 왕창 사고 이 홀리카 테라조 팔레트 거울을 받았거든요. 이건 그냥 거울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게 너무 예쁜 거예요, 이 케이스가. 그래서 안 되겠다, 사야겠다. 그러고서 지금 한 세 달을 기다렸다가 세일을 하길래 샀어요. 이렇게 세 개 해가지고 3만원에 샀어요. 얘는 더스티 컬러고 약간 보라, 모브 이런 컬러. 근데 사실 컬러 자체가 막 엄청 특별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요즘에 이런 보라색 많이 나와가지고. 그리고 얘는 얼씨 컬러고 이게 더 뭔가 활용도가 좋을 것 같아. 생각보다 진하네? 얘는 이런 브라운, 따뜻한 브라운 톤의 컬러인데 이게 더 활용도가 좋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생각보다 컬러가
진하구나. 그리고 이 러브 팔레트는 이 약간 자두색인데 펄이 엄청 파란 펄이고,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런 것도 있는 것 같네. 아무튼 이거 컬러가 예뻐가지고 샀어요. 이거는 이거 샘플인가봐요. 여행용 키트. 갈 일이 없는데 구세라 이 라인이 엄청 유명하잖아요. 신기한 게 비누가 있어요. 토너랑 에멀전 크림 그리고 비누 이렇게 들어있는 세트가 왔고, 그리고 택배가 하나 더 왔는데 이거는 제가 그 파우더룸에서 온 거예요. 진짜 써보고 싶었어요. 이 냉감 테라피 아이스 페이스 메이크 오버 시트인데, 근데 요즘에 진짜 너무 더워가지고 밖에 나가기만 하면 피부에 열이 오르고 막 이러더라고요. 일단 냄새가 그렇게 썩 나쁘진 않은데? 썩 좋은 냄새도 아니고? 얘를 이렇게 심인 시트인데 얼굴을 이렇게 톡톡 쳐서 피부 온도를 낮추는 그거래요. 그리고 이것도 같이 왔어요. 아이스 데오 시트. 얘는 알콜 술 냄새 나요. 오늘 택배는 이게 다예요. 오늘 올리브영 가야 돼서 강남역 가는데 원래 비 온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날씨가 너무 좋아. 전혀 비 안 올 것 같아. 혹시 몰라서 우산을 가지고 오긴 했는데 피 안 올 것 같아. 아, 나도 너 줄 거 있어. 나 줄 게 있어? 일단 이거 마스크팩이야. 홀리카에서 뭐 샀더니 줬어. 아 귀여워. 이거 이게 뭐야? 파우더 팩트. 이거 어떻게 먹으면 되는데? 얼음물에 아 에이드처럼 드시면 돼요. 탄산수에 넣어도 되고요. 아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도대체 뭔가요? 사진은 저희 제 얼굴만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의도하신 건가요 지금 혹시? 의도한 건 아닌데 강세미로도 그럼 강세미 얼굴 나오게. 이 젤리를 친구가 저 먹어본 적 있냐고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그랬더니 굉장히 안타까운 표정을 짓고 저에게 이렇게 두 개를 주고 화장실 갔어요. 그리고 원래 뭐야 이게. 맛있다. 맛있다. 뭐가 된다는 게 너무 웃기네. 갑자기요? 그때 맨날 30초 구름 나온다고 막 나한테 개소리 하지 말라 그랬는데 진짜 나왔나니까. 그래 진짜 나왔나니까 저거. 개소리 하지 마. 우와 이거 뭐야? 오늘 여기요. 건물이 왜 두 개야? 여기는 빵 공장인가 본데? 우와 아 개 떨어 개 떨어. 이거는 샐러드입니다. 새우 샐러드. 토마토 파스타. 고르곤졸라. 놀랍게도 현금 없는 매장. 화이트 돌체 케이크. 이거 분명히 저번에 먹었어. 이제 떡볶이 포장마차예요. 맛있겠죠? 반도를 보러 왔거든요. 아무도 없습니다. 나랑 여행 갈래? 짠. 너무 맛있어 보인다. 이걸 서비스로 주셨어요. 여긴 안 뿌려져 있는데? 흘러내리는데? 사장님이 서비스로 와인을 주셨습니다. 이제 뭐라고? 샤도네이? 이사동의 그래니 디시? 그래니 살론 네, 미트볼이에요. 이게 라자나입니다. 우와 이렇게 생겼네. 된 피자. 파리 에이너? 재밌을까? 택배. 시카고 진정 패드고 이렇게 생긴 패드. 이거 너무 써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거 이거는 한스킨 무슨 이벤트 음원인데
당첨돼가지고 받은. 귀여운데 생각보다? 파하가 들어간. 귀엽죠? 그리고 이거는 뭔지 모르겠는데? 무선 충전기. 라인 프렌즈 모드 등인가봐요. 이렇게 스탠드 같이 돼 있는 얘. 얘 이름 뭐예요? 오, 얘는 USB 연결 포트. 얘는 노란 등. 어? 뭐야? 잠깐만 뭐야? 아 여기만 켤 수도 있고, 아 이건 이 밑에만 켤 수도 있고, 이렇게 마음에 듭니다. 원래 여름마다 입는 반바지가 있는데 그게 주머니가 뚫려서 스파고에서 마침 11분간에서 또 세일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까만 반바지 큰데? 까만색 하얀색 하나씩 사봤는데 일부러 좀 넉넉하게 샀거든요. 제가 원래 26, 27 입는데 이게 실측 사이즈를 보고도 뭔 소린지 모르겠어서 일부러 크게 이 28 사이즈구나 이게, 이 하얀색이랑 샀습니다. 입었거든요? 하나도 안 큰데? 너무 잘 갔는데? 약간 골반이 찡기는 정도까지는 안 되고 딱 맞는 느낌이긴 한데. 오, 잘 샀는데. 그리고 이거는 파우더룸에서 온 건데 얘는 파우더룸에서 챌린지. 여러분 박스, 이 파우더룸 박스 너무 예쁘고 너무 튼튼해. 저는 파우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네이처리퍼블릭 건데 마스크팩, 기획세트, 폼클렌저 이렇게 세 개가 세트인 거였구나. 어쨌든 이거는 리뷰를 하기 위해 받은 제품입니다. 언박싱 끝.